말 그대로 몸에 있거나 걸치는 기기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미래의 새로운 형식의 컴퓨터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부에 붙이거나 문신을 하거나 체내 삽입하는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자와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스마트폰 등 기존의 기기의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거나 나아가서는 사용자의 능력을 더 강화해주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사물들끼리 서로 연결되며 사람과 사물들까지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웨어러블이라는 매개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웨어러블 홍수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종류와 형식의 웨어러블 기기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이미 구현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손목 밴드나 시계 형태의 기기를 비롯해서 안경, 머리 밴드, 안대, 목걸이, 반지, 벨트, 복대, 양말, 클립, 깔창, 셔츠, 브래지어, 문신, 반창고, 알약 등등 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효용성이나 편리함, 가격, 디자인 등의 측면이 모든 사람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웨어러블 등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소유하는 웨어러블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류가 가지게 될 웨어러블 등의 커넥티드 기기는 총 500억 개에 달합니다. 이는 곧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약 6.6개의 웨어러블 기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6-7개의 기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 및 사물, 환경과 연결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지금과는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이 건강관리와 의료의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몸에 착용하고 많은 경우에 피부나 신체 표면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기를 지속적으로 착용함으로써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신체에 대한 데이터를 연속적이고 정량적이고 실시간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미 웨어러블은 다양한 헬스케어 및 의료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움직임과 보행수를 기반으로 활동량, 칼로리 소모 등을 측정하는 활동량 측정계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단순히 활동량뿐만이 아니라 체온, 심박수, 탄소포화도, 심전도, 호흡수, 혈압, 혈당, 뇌파, 감정, 자세, 발작, 피부 전기 활동성, 복약 여부, 월경까지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이 병원 밖 일상에서 항상 측정하고 이를 해석하며 병원에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고 활용할 수도 없었던 데이터들이지만 앞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질병 진단, 관리, 치료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스스로 얻은 환자 유래의 데이터는 이 정밀의료, 예측의료, 예방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너무도 많은 종류가 현재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측정 가능한 의료 데이터의 종류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측정 원리 및 대표적인 기기들의 예시를 들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활동량은 현재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마법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 보행수나 이동거리, 몇 층을 걸어 올라갔는지 등을 측정해주고 이를 통해서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해주기도 합니다. 핏빛, 애플워치, 샤오미 미밴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심박수는 1분에 심장이 몇 번 뛰는지에 관한 수치로
앞서 설명한 활동량과 함께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핏빛, 애플워치, 조본업, 베이시스 등 활동량 측정계의 일부 모델은 이 심박 센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분석하여 이 파장의 형태로 측정한 것으로 심방세종 등 이 부정맥의 진단에 활용됩니다. 심장이 만들어내는 전압의 파형을 재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전극을 쌍으로 신체에 부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가슴에 붙이는 패치의 형태나 이 시계 형태의 웨어러블에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전극을 하나씩 붙여서 측정하기도 합니다. 핏빛, 미밴드, 조본업, 베이시스, 직토 등 이 대부분의 활동량 측정계는 사용자의 움직임 분석을 통해서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 도중 움직임이 많을수록 얕은 수면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에 두르는 밴드, 안대, 반지, 이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압력 센서를 까는 방식 등의 다양한 수면 모니터링 기기들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측정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휴대용 혈당 측정기는 손끝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측정도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비침투적이고 연속적인 혈당 측정이 가능한 기기가 개발되어서 환자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센서가 이 피하에 삽입되어 세포 간 질액에서 당을 측정해서 5분마다 거의 실시간으로 혈당 측정값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하에 삽입한 센서가 세포 간 질액에서 효소 반응을 일으키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센서의 수명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글은 노바티스와 함께 이 눈물에서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렌즈 속에 들어있는 초소형 전자화학 센서가 이 눈물 속에 이 당을 측정하는 원리이며 상용화까지는 아직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처방받은 대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은 큰 사회적 비용과 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비율은 이 수개월이 지나면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러한 복약 순응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먹는 센서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프로테우스 디지털 헬스에서 개발한 이 모래알 크기의 센서는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에서 소화가 되면서 아주 미세한 전류를 발생시키고 이를 복부의 패치로 인지해서 이 환자가 약을 먹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2012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오치카 제약의 정신질환 치료제 어빌리파이에 이 센서를 부착한 약이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웨어러블은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몸에 착용하거나 걸치는 웨어러블의 특성상 착용자의 건강 상태나 생체 신호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어러블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사용자 및 환자에 대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개선된 혹은 기존에는 얻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웨어러블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원격 진료,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결합되어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웨어러블들은 결국 미래의 의료를 열어가는 근간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